안녕하세요. 주바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스페셜 MC예요. 여러분 조세호 씨가 없어서 깜짝 놀랐죠? 네. 네. 신동입니다. 너무 잘생긴 세호 형인 줄 알았던 분들 신동 형입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너무 잘생긴 네. 세호 형도 이상하다. 야,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보여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시간이 없어요. 네. 오늘 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아, 나 말 못해. 자, 그럼 신동 씨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네. 김씨입니다. 뭐 대한민국 네. 김씨가 굉장히 많죠. 아, 많죠, 많죠. 네. 그리고 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네. 제 마지막은 환영합니다. 김재화. 반갑습니다. 자, 재환 씨 주간 하루 찾아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환입니다. 야, 잘생겼다. 네, 자, 재환 씨 이쪽으로 와서 조금 힘 빼서 예쁘게 한번 찍어볼게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네. 예쁘게 옷을 입고 왔는데요. 자, 많이 기다렸던 팬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소리 없어 드릴게요. 네. 네. 뭐 하면 되죠? 자, 재환 씨가 새 앨범으로 찾아왔잖아요. 네. 자, 팬 여러분께 앨범 얘기와 활동 얘기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이 필요해 앨범 내고 네. 예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간 아이들을 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혼자서. 자, 지금 재환 씨가 혼자 오셔가지고 약간은 부담될 수도 있지만 지금 네. 너무 재밌게 했죠, 형들? 네, 그렇습니다. 야, 아주 그냥 저는 네. 재환 씨 다섯 가지의 얼굴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얼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한 가지만. 저는 예. 야, 청순한. 네, 청순. 정말 예. 청순한 네. 얼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녹화 짧게 스포를 해주신다면? 짧게 스포를 하자면. 네. 아, 이거 좀 큰데 제가 스포를 좀. 커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빨간색. 오. 네. 이 스포입니다. 빨간색의 스포다. 맞아요. 오늘 빨간색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스포 하신 것 같아요, 뒤에. 뒤에. 굉장히 큰 스포가. 아니, 어깨가 빨간색. 자, 요즘에 어디에 가장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세요. 어디에 네. 가장? 네.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하는지. 필요한지. 저는 자는데 좀. 자는데? 요즘 좀 피곤하죠. 아니, 피곤하진 않은데요. 네. 네. 잠자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평소에 자는 걸 좋아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어서 예. 나이 자면은 그래서 좋습니다. 아, 좋군요. 자, 지금 그리고 네? 또 전국의 누나 팬들을 위해서 누나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하셔서 누나로 네, 이행시를 네, 네. 자, 그럼 운을 네. 띄워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 둘, 셋 나!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와! 야, 사실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네. 매력이 있는 친구네. 방이보다 훨씬 낫네요. 아, 예, 맞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힘든 콘서트 일정을 보냈는데 네. 반볼 여전히 건재한지 오늘 볼 상태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근데 반볼이 뭐예요? 반볼이 뭐죠? 밤에 볼. 밤을 물은 것 같은 볼 아닐까? 아, 볼이 귀여운 반볼 볼. 같이 밤같이 귀여운 건가 보다. 네, 반볼 상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 아이고. 네. 있습니다. 요즘은 볼살이 많이 없네. 아주 헬쓱해져가지고. 자,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재환 씨가 운동을 한 걸 알고 있나 봐요. 네. 살짝 요즘 복근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데 어떠세요? 아, 회식 끝나고 네. 완전 없었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팔목 근육 있다. 팔목 근육. 네. 이런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자, 그래, 한번 보여줘. 팔목이 얇아가지고. 손등. 팔목 진짜 얇다. 예쁘다. 손등. 여기 손등 핏줄. 손이 왜 이렇게 예뻐? 어디. 자. 오. 손 진짜 예쁘다. 야, 지금 운동 네. 상태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예쁜 네. 손목과 손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을 한다는데 네. 진짜예요? 아, 제가 원래 노래방에서 네. 연습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럼 요즘 애창곡은 어떤 게 있어요? 요즘 안 간 지가 꽤 됐는데 네. 그때는 많이 부른 게 이제 박효신 선배님의 굿바이를 많이 불렀었어요. 저 그리고 재환 씨가 그때 불렀던 임창동 선배님 노래 있잖아요. 네. 내가 그대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네네. 그게 무슨 노래냐 도대체. 그 제목이 또다시 또다시 사랑. 맞아요, 맞아요. 재환 씨가 너무 잘 불렀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재환 씨의 목소리는 뭐 꿀보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댓글이 뭐라고 올라오는지 한 번씩 읽어볼까요? 네. 섬세수수. 복근 없어도 돼. 제니라고 하네. 제니. 예, 제니죠. 내가 진짜 김재환 손에 뻗까.
수요에서 만나자. 어. 말랑배 지켜 몽몽아. 어. 젠 손 예뻐. 예뻐. 네네. 젠이 살 빼지 마. 어. 네, 다 필요 없소.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 다이어트 하지 마. 그 많은 분들이 재현 씨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없어도 된다고 보통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네. 다들 그 복근 금지가 엄청 왜냐면 또 재환 씨의 건강을 더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하지만 또 있으면 좋아한다. 아, 그렇지 또. 그럼 재환 씨 제니 건강해요 한번 해주세요. 어, 제니 건강합니다 완전히. 네. 네. 자, 그리고 재환 씨만의 개성 넘치는 하트 윙크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개성 넘치는 거예요? 네. 네. 자, 자 그러면 자 하트와 윙크를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재환 씨의 개성 넘치는 하트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야, 이거 진짜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재환 씨 잘해요 진짜. 네. 그리고 아까 누나 팬들만 언급해서 섭섭할 때 우리 동생 동갑 팬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희는 네. 모두를 사랑합니다. 어 동갑 친구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우리 윈드맨은 모두 사랑합니다. 어. 역시 재한 씨의 네. 사랑은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재한 씨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과 저희 주간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네. 주간아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네. 예.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간 아이돌은요. 네. 12월 25일 수요일 5시 김재환 주간 아이돌 본방사수 네. 크리스마스에 만날 수가 있어요. 최고야 최고. 스포. 이 재환 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재환 씨가 앨범 활동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할지 말씀해주세요. 어, 저 앨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재환 씨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